이사 가고 싶으셨죠? 네, 이사 가고 싶었죠. 근데 홈웨어링을 알고 나서 이거다 싶었어요. 모든 것이 해결된 느낌? 맞아요. 좀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아이들 교육이나 뭐 주변 환경은 좀 마음에 드시는데 아무래도 한 집에 좀 오래 거주하시다 보니까 낡은 느낌을 집을 좀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다 일단 좀 뭘 해보려고 해도 정리부터가 좀 엄두가 안 나고요. 인테리어를 좀 알아보니까 뭐 보관 이사나 뭐 그런 숙박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홈웨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면서 하셨잖아요. 네. 살면서도 시공도 되고 정리 정돈까지 또 스타일링까지 되니까 되게 만족스러우셨겠어요. 네, 맞아요. 이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엄청 되면서도 근데 이게 가능할까? 이랬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엄청 놀라셨겠어요. 네. 정말 놀랐어요. 진짜 놀랐던 게 이게 4, 5일 만에 이렇게 집이 완전히 다른 집이 되니까 이게 우리 집이 맞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또 이제 제가 정말 이제 감동받았던 이유는 그냥 집을 좀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의 삶이 채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비우는 과정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소통을 통해서 저한테 이거 하면서 다 이렇게 봐주시고 또 가구도 이거는 더 쓸데가 없는지 이런 걸 좀 다 한 번씩 봐주시더라고요. 거주하면서 일단 시공을 하니까 비닐로도 다 감싸주시고. 그렇죠. 네. 저희가 보양 작업도 다 꼼꼼하게 했어요. 네. 아무래도 살아야 되니까 살면서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보양. 그 보양 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엘리베이터 보양된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른 그 이사나 뭐 이런 거 공사할 때랑은 완전히 달라서 진짜 여기 완전 다르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럼요. 네. 주변 분들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이웃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객님 불편하시지 않게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놀랬던 거 하나는 곳곳에 이제 보수할 부분까지 또 해주셨던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까지 해드릴 줄 모르셨죠? 네, 네. 네. 아무래도 베란다에 페인트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벽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뭐 조명 구멍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한 집에 오래 거주하다 보면은 당연히 생기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새삼의 어떤 목표나 가치가 살고 있는 집을 살고 싶은 집으로인데요. 여기에 좀 맞게 그러니까 집에 보이는 부분부터 안 보이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 어떠셨어요? 좀 걱정 많으셨는데. 네, 일단 제일 좀 걱정됐던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다 계속 살고 있으니까 좀 너무 불편하진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매일 작업하면서 이제 디자인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세상에 직원분들이 다 같이 이제 해주시니까 정말 이제 믿고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필름 시공은 진짜 마법 같다. 몇 시간 안 돼서 여기 새로운 싱크대가 이렇게 막 딱 나오고 그리고 페인트도요. 이게 친환경 페인트 시공이 되게 깔끔하고 맞아요. 색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명은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안 했으면은 진짜 완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조명 시공이 진짜 이걸 하니까 삶이 정말 바뀌는 느낌 그 정도더라고요. 네. 제가 조명 시공 처음 말씀드렸을 때 조명까지라는 생각 맞아요. 하셨죠. 근데 사실 이 조명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집엔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생활 패턴을 보니까. 그래서 조명을 정말 신경 써서 많이 해드리는 부분이 좀 있고 조명 같은 경우에 다 이게 매입등인데 이게 매입등이 똑같은 게 아니고 네, 거실 같은 경우에 거실에 맞는 조도를 또 마련해드리고 아이들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맞게 해드려서 아무래도 꼼꼼하게 좀 시공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공부방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큰아이가 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거긴 또 사용할 수 있게 또 리모컨도 신기하시죠? 신기하더라고요. 네. 애들도 벌써 이제 다 기능을 마스터해가지고 장인 다 안다고 벌써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조명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도가 또 높아지고 집도 죽는 부분이 없이 또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신경 써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좀 가구도 많이 교체하셨어요? 네, 맞아요. 가구 하나하나 막 교체하고 싶어도 아쉽지만 뭐 그 책장 막 큰 거 이런 거 폐기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할 수가 없었고 또 이제 뭘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이제 그런 생각만 하면서 고쳐야겠다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이제 시간만 좀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홈웨어링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 알맞은 설계를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저 너무 뿌듯합니다. 네. 세삼에는 전문 가구 디자이너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저한테 붙박이장 얘기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원래 붙박이장이나 뭐 시스템장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가능은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붙박이장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3D로 설계까지 다 해드렸었는데 제가 생애 주기를 좀 들어보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고 네, 네, 네. 방이 좀 구조가 또 바뀔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제가 일부러 기성가구로 좀 다시 제안을 역제안을 맞아요, 좀 드렸어요. 맞아요. 정말 의외였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지금 현재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컸을 때 그 미래까지 생각하셔가지고 공간을 구성했다는 걸 보면서 아 전문가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네. 이 중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네, 가장 맞아요, 맞아요. 네. 마음에 드는 공간을 뽑아보시다면 다 마음에 드는데요. 아, 그러지 마시고 네. 정말 다 마음에 들고요. 이제 아이방은 너무 정돈된 느낌이 이제 너무 좋고요. 안방은 뭐랄까 좀 이제 갑자기 호텔 침실 같아진 느낌. 아. 주방이랑 거실은 이제 보시다시피 너무 이렇게 아늑하고 포근해졌어요. 아이 그래도 하나만 좀 뽑아보신다면 정말 뭐 하나만 고르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거실 이 공간이 좀 마음에 드네요. 전에는 고객님이 쉬실 데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아이들 장난감도 많고 거실 물건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고객님이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존 소파잖아요. 네, 가구를 네. 바꾸지 않아도 네. 뭐 이렇게 테이블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조명 같은 것만 세팅을 해드렸는데도 좀 앉아서 책 맞아요. 읽으실 수 있는 공간이 네. 생겨서 저도 뿌듯하고 고객님도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아이들은 반응이 좀 어떤가요? 아이들도 이렇게 홈웨어링으로 좀 공간이 바뀌니까 이제 예전이랑 다르게 이 공간을 좀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 진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 이제 다 어질러 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이제 제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맞아요. 공간이 네. 바뀌면은 네. 생활이나 삶도 자연스럽게 네. 바뀌게 되죠. 아무래도 깔끔하게 해놨다 보니까 아이들도 좀 그런 게 네, 유지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기특하네요. 네. 사실 누구나 살고 싶은 집에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고객님처럼 좀 이사가 어렵거나 바쁜 일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살고 싶은 집에서 못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홈웨어링은 제가 살면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가치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네요. 이제.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